단순히 그림을 던졌을 뿐인데 과연 AI가 이걸 3D 모델로 잘 바꿀 수 있을까요? 닭과 고치라를 합친 제 채널 캐릭터를 과연 레쉬와 트리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은 제 캐릭터 꼬질라를 AI 3D 대결장에 던져보겠습니다. 레쉬 대 트리포, 누가 더 기대에 잘 미칠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둘 다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영상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우선 레쉬부터 모델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을 클릭한 후 이미지 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자동으로 이름에 매력적인 치킨이라고 들어오네요. AI에게 제 캐릭터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네, 보너스 점수라도 주고 싶지만 공정하게 가야죠. 아무튼 아래 생성하기 버튼을 통해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생성하기 전에 무료 모델 비교이므로 AI 모델을 메쉬 4로 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델을 생성하는 데까지 약 1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걸린 시간에 비해 퀄리티는 나름 준수하게 나온 것 같네요. 사용된 페이스와 정점수는 이 범위 내로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제일 비슷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니까 텍스처링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잘 뽑힐지 기대가 됩니다. 네, 텍스처링은 모델링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요. 나름 괜찮지만 진흙밭에 한번 구른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부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확도 부분에선 살짝 아쉽네요. 일단 모델 다운로드를 하고 나중에 유니티에서 트리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너스로 메쉬5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나 봅니다. 인형으로 가지고 싶을 정도의 수준이네요. 다만 메쉬5로 생성한 모델은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비교하는 영상이므로 단순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리프입니다. 바로 3D 생성을 눌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프는 메쉬와 다르게 메쉬 해상도의 수준으로 무료와 유료 버전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지를 넣고 생성해 볼게요. 네, 이렇게 모델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텍스처링을 시작해 볼게요. 네, 텍스처가 입혀진 결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메쉬4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입 안이나 눈 윗부분을 제외하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유니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쉬4로 만든 것과 트리포 무료 버전으로 만든 것을 배치해 보았는데요. 메쉬4의 결과물은 마치 공포게임에 어울릴 법한 비주얼이 나왔고요. 무료 버전 트리포의 결과는 그래도 원본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으나 텍스처에 아쉬운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거면 트리프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트리프 유료 버전은 메쉬와 다르게 생성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메쉬5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료 버전의 경우는 각 서비스의 정책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결정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옛날과 다르게 AI의 발전으로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게임 개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은 제가 급한 일이 있는 관계로 강의가 아닌 쉬어가는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울라이크 강의로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